강권회가 충만하신 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금요 성령 내마래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말씀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칼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보타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세 있더라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뱉은 모든 위정자들이 야의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주님의 섭리로 통치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가 부흥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청년 지체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에 세우신 교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이영원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 나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분단된 조국 북한의 2500만 동포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게 도와주시사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윤광현 두 목사님 말씀의 사도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옵소서. 전거하시는 목사님 말씀은 늘는 저희 모두 이 밤에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깊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것 성도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육신연약한 성도들 취해받는 귀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터넷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처사에다 모든 예배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겟세마네 찬양대와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신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